아 그거 너 아 커스 커스 커스도 되게 좋대. 이렇게 7일 올 거면 울룰루 시드니 많이 오고 케언즈는 비행기 타서 가야 되는데 시드니 골드코스트 유브코스트 이런 거 아 여기가 골드코스트 그러니까 비비치 방이야? 아닌데? 비비치 너무 귀엽지 않나요? 잘 갔다 와 다행히 얼리 체크인을 해주셔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디어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긴 여정이었어요. 오, 깔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드디어 시드니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시드니에 오니까는 새벽 6시 반 정도 됐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레인지 해준 픽업 서비스를 이용해서 숙소에 도착을 하니까 한 10시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이 호텔을 하루밖에 예약을 안 해가지고 오늘 안에 숙소를 구해야 되는데 진짜 그냥 바로 쉬고 싶은데 숙소를 찾으러 이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To, if you are interested, you are going to move in, or you just check for your friends or someone. Who are going to live in? Only me. Only you. Okay. Yeah. Yeah, because we think only one room for one person. Even we have the double bed, but I don't want to two people in one room. No too worries. Too crowded. Yeah. Yeah. Okay. And this is room one. Uh huh. Yeah. Oh. You have a look. Nice. Yeah. Yeah. 오늘은 인스펙션을 세 군데를 갈 예정인데요. 한 군데는 이미 갔고 마음에 들어요. 근데 너무 한 군데만 보고 선택할 수가 없어서 한 군데 더 가보려고 합니다. 방 구하는 거는 검트리에서 두 군데 인스펙션을 신청을 했고 하나는 호주나라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안에 인스펙션은 세 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으로 빠듯해요. 진짜 하루아침에 뭔가 집도 없고 모든 걸 혼자 해야 되는데 예전에 20대 때는 뭔가 세상 물정도 모르고 되게 겁도 많고 그래서 일단 이동하는 것 자체가 두려웠는데 지금은 구글 지도를 보면서 나름 느련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12년 전에 시드니에 처음 왔었을 때 마음하고 지금의 마음하고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총 세 군데의 집을 인스펙션을 했고 첫 번째 집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3시에 나갔으니까 지금이 8시니까 거의 한 5시간을 걸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되게 큰 실수를 한 게 공항에서 58카드를 샀었어야 되는데 픽업 그 나오신 분들이 이제 저 때문에 혹시나 기다릴까봐 58카드를 안 사고 무식하게 걸어다니면서 집을 찾아다녔더니 너무 피곤해요. 내일은 눈 뜨자마자 58카드를 사러 가고 입주가 내일 저녁 5시여서 오전 오후 시간에는 쇼핑몰도 좀 돌아다니고 갈 생각입니다. 굿나잇 여러분.